우리 생활 속에는 아주 작은 배움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씨앗 중 하나를 찾아내 싹을 틔우기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일상의 것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 학생들이라면 과연 무엇을 발견할까요? 또 자신의 씨앗을 어떤 모습으로 발현시킬까요? 그 특별한 순간을 소프트웨어 수업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번 시간에 만날 친구들은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우강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6학년 1반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수업에 특히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아이들. 과연 이들이 어떤 놀라운 실력을 선보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배웠던 이 EV3 로봇을 가지고서요, 센서를 활용한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로봇을 구동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이 센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법까지 이러한 활동들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로봇 청소기를 코딩하라. 스스로 움직이며 집안을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사람의 손길을 대신해 바닥의 먼지와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감지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데요. 학생들은 이러한 로봇 청소기 속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만의 청소기를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도구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어떤 과학적 원리를 캐치해낼지 확인할 수 있겠죠? 로봇을 가지고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은 수학, 과학, 실과와 같은 여러 교과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알고리즘을 짜고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 컴퓨팅적 사고력 같은 것들을 기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제가 공개되자마자 학생들의 두뇌가 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지, 어떤 센서가 필요할지 예측해보는 학생들. 이제 생각의 타래를 천천히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한 로봇을 이따가 직접 만든 다음에요. 가운데 있는 바둑돌을요, 이 검은색 테이프 다 밖으로 밀어내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든 로봇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를 프로그래밍해서 준비된 바둑돌을 일정선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미션. 청소할 대상이 바둑돌인 만큼 로봇의 구조 설계가 중요한데요. 학생들은 모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바둑돌을 밀어낼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창의력으로 완성해 나갑니다. 앞에다가 미는 걸 설치하려면요, 초음파 센서하고 쿨러 센서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돼서 초음파 센서를 뺐어요. 왜 초음파 센서를 빼고 쿨러 센서를 이용해요? 초음파 센서는요, 그 벽이 있어야 뒤를 후진해서 하는데 쿨러 센서는 검정색 선만 닿으면 바로 뒤를 후진해서 하니까 더 빨라서요. 로봇 청소기의 핵심 구조뿐만 아니라 두 눈이 되어줄 센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학생들. 설계 단계에서 생각에 생각을 더한 만큼 구동 테스트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의 로봇 청소기 최종 설계안이 어떻게 완성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요, 한 두세 모듬만 어떻게 토의를 해서 그림을 설계를 했는지요,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모듬에서 한번 발표해볼까요? 우선 저희는 터치 센서로 뒤로 갈 때 벽에 부딪히면 다시 앞으로 가게 해서 바둑알을 밀어내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벽에 가까워졌으면 다시 방향을 틀게 하여 다시 바둑알을 밀어낸 다음에 바둑알이 새어나왔을 때 밑에 있는 받침으로 끝까지 밀어내는 거 만든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럼 어떤 센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선 벽에 부딪히지 않게 터치 센서랑 초음파 센서 활용해요. 아, 두 가지 센서 활용해서요? 네. 아. 일단 저희 모듬은 앞에 체인을 달아서 쓰레기를 검정색 선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는 벽에 닿기 전에 옆으로 돌아서 벽에 박지 않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센서를 활용한 거예요? 초음파 센서를 활용. 초음파 센서를요? 아, 그 앞에 왜 체인으로 달았어요? 그 다른 긴 거 그런 막대기 같은 걸 달면 네. 찰랑찰랑하게 휘어져서 네. 체인을 바퀴에 이렇게 끼워서 네. 하면 무게도 줄고 네. 가볍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체인을 달았구나. 연필을 잡은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꼭꼭 눌러 아이디어를 담은 학생들의 설계도. 이 모습 그대로 로봇 청소기가 만들어질지 예상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부딪힐 용기와 해결을 위한 지식을 갖춘 학생들이라면 분명 설계한 것 이상의 작품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 로봇 청소기는 어떠한 모양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로봇 청소기를 구동을 시키고요 움직여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 EV3를 움직이고 그다음에 센서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직접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컴퓨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을 제어할 프로그램을 구성할 차례인데요. 컴퓨터 앞에 앉은 아이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이는 걸 보아하니 이 시간이 오길 꽤 기다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센서를 활용해서 로봇을 움직여 볼 건데요. 그 전에 지금 로봇하고 컴퓨터하고요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연결하고요 앞에 있는 EV3 프로그램을 다 켜주세요. 학생들이 사용할 로봇 청소기의 본체는 덴마크의 조립식 장난감 업체 엘사의 EV3 로봇입니다. 모터와 기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탑재된 이 로봇은 컬러 센서, 청파 센서, 터치 센서 등을 부착해 구동할 수 있는데요.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일은 역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겠죠? 학생들은 지금부터 로봇 프로그래머가 되어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의 기능을 구현해내야 합니다. EV3 로봇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순간 학생들의 임무가 시작됐는데요. 자, 로봇에 시동을 걸었다면 다음은 센서 차례입니다. 센서를 가지고세요. 로봇이 움직이다가 터치가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멈추기. 그렇죠. 멈추기 하면은 또 조향 모드에서 우리 뭐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꺼짐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은 가다가 멈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로봇이 가다가 눌렀을 때 지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어요. 멈췄죠. EV3 로봇의 터치 센서는 두 가지 동작을 인식합니다. 눌림과 눌리지 않음인데요. 학생들은 터치 센서가 눌렸을 때 로봇이 주행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코딩 작업 후 테스트를 하는 학생들. 분명 터치 센서를 눌렀는데 로봇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터치 센서인데 뭔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게 회전, 아니, 그 처짐으로 해서 회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회전수나 이런 걸로 바꾸면은 이게 뒤로 가서 방향을 바꾸는 그런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들은 함께 설계한 프로그램 속에서 오류를 찾아냅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설정값을 살짝 변경하는데요. 오류 포인트를 제대로 짚어냈을지 로봇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치 센서가 선에 닿자 뒷걸음질하며 방향을 돌리는 로봇.
학생들이 완벽한 솜씨로 프로그래밍의 오류를 잡아낸 것 같죠? 성공의 기쁨도 함께 나누니 배가 됩니다. 지금 문제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게 켜짐을 회전수로 동작을 바꿨더니 이게 회전수로 바꾸니까 계속 돌거나 계속 뒤로 가는 게 그 회전에서 돌아서 가는 걸로 바뀌어서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쉽게 해결하고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요, 로봇이 가다가 절벽에서 멈추는 걸 해볼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볼까요? 10보다 작을 경우에는 우리 로봇을 어떻게 할 거다? 멈추게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러니까 로봇이 절벽에서 멈추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모둠끼리요 같이 이 프로그래밍을 짜보고 로봇을 절벽에서 멈추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센서는 빛의 색깔, 즉 빛 에너지의 강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물체에 반사된 빛의 양을 1에서 100가지의 숫자로 구분합니다. 학생들은 수시로 변화하는 빛의 양을 파악하고 그 중간값을 찾아 프로그래밍해야 하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미션이지만 학생들이 센서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로봇이 절벽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멈추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쯤은 문제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짜왔는데요.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나란히 출발을 날린 로봇들. 학생들이 짠 알고리즘은 명령되어 로봇들을 구동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누가 더 잘하는지 시합이라도 하듯 너도 나도 절벽에서 멈춰서는데요. 컬러 센서를 잘만 활용한다면 더욱 똑소리 나는 로봇 청소기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가지고서요 로봇을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얘들아, 초음파 센서는 여러분들 로봇 여기 밑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센서를 이용해서 앞에 어떠한 물체라든지 장애물, 벽 같은 걸 있을 때 그걸 측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로봇이 가다가 앞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그 자리에서 멈추는 이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직접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센서는 초당 40kHz의 주파수를 쏘아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원리로 거리를 감지하는데요. 때문에 이번 프로그래밍은 센서의 거리값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멈췄는데 10cm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요 여기 센서 값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하나가 손 한번 올려볼까요? 로봇이 갑니다. 자, 멈췄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센서 값이 10cm예요? 그렇죠. 9에서 뭐 10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히 손이기 때문에 그렇지 정확히 보면은 한 10cm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센서 값을 알 수 있어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로봇의 수행 결과. 그만큼 센서의 거리값은 로봇이 장애물을 인식하는 핵심 조건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거리를 너무 멀리 설정하거나 또는 가깝게 설정한다면 센서는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가로막힌 장애물을 감지하고 날렵하게 방향을 바꾸는 로봇. 움직임을 보아하니 제법 로봇 청소기다운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걸 또 해보고 또 신기한 것들도 많아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 절벽에서 딱 멈추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다음 미션도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학생들.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센서를 활용해서요 이 미로를 탈출하도록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짜볼 거예요. 자, 모둠별로 충분히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지금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학생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센서를 활용한 미로 탈출 프로그래밍.
모듬마다 어떤 센서를 선택할지에 따라 알고리즘의 설계 방향도 달라질 텐데요. 센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생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략 세우기에 돌입합니다. 회전수를 하지. 회전수를 하면은 그냥 중간에 가다가 좀 멈추잖아. 한 바퀴 돌고 또 멈추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멈추고. 아니 그거는 무한 반복.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는다 해도 계속 노는 사람만 따라가게 돼. 아 내가 해봤어. 진짜 그렇게 돼.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에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고 말하자고. 그냥 누가 된다는 소리 아니야. 회전수로 하면 켜지 말고. 회전수로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고집하기보단 새로운 의견을 접목하는 과정. 이렇게 모두만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모이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프로그래밍 설계도 꽤 탄탄하게 완성도를 높여가는데요. 이 모두만의 특별한 알고리즘, 그 설계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컬러 센서를 이용해서요. 저기 노랑색 선을 따라가겠는데요. 저기 중간에 옆으로 빠져나간 뭐 가짜 같은 곳인데 그곳에 걸리지 않게 회전수를 이용해서 할 생각이에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해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왔는데요. 제대로 미로를 탈출하는지 탈출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씩 확인해 볼 거예요. 대형 미로판이 등장했습니다. 한눈에도 미로를 탈출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계했다면 걱정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선을 따라 전진하는 로봇들. 컬러 센서의 반사값이 올바르게 설정됐다는 증거겠죠? 이제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한 블럭. 이번엔 모터의 회전수에 맞춰 척척 방향을 바꿔보는데요. 기나긴 주행 끝에 드디어 미로 탈출 성공입니다. 자, 얘들아 이제 두 번째 미션. 아까 설명했듯이요. 여기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바둑돌을요. 자, 양쪽 사이드로 이제 다 미는 로봇 청소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로봇 모양으로는요. 이 바둑돌을 다 치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20분을 줄게요. 이 20분 동안 각자 로봇 모양을 변형을 시킨 다음에 이 바둑돌을 치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짜주세요. 오늘 수업의 최종 미션은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바둑알을 밀어내라. 학생들은 최대한 많은 바둑알을 선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더 넓고 묵직한 밀대를 창의적으로 구상해야 하는데요. 관건은 이 밀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일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옆에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일단은 컬러 센서로 검은 선으로 안으로 검은 선으로 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간 다음에 또 회전을 해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럼 다 부족해서 깨끗이 청소될걸? 동일하게 주어진 재료. 하지만 어떤 센서를 이용해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지는 오로지 학생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일단 속도는 올려야지. 사실 한번 해보긴 했는데 컬러 센서로 그게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컬러 센서로 하기에는 이게 길이가 너무 길고 그래서 적당한 초음파 센서로 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요. 일단 이게 초음파에 감지가 안 될 정도가 안 될 정도의 길이로 왔을 때는 그냥 쭉 직진을 하고요. 감지가 될 정도로 왔을 땐 뒤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쓰레기를 치우러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쓰레기 잘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설계한 프로그래밍을 친구들 앞에서 뽐낼 시간입니다. 시합을 앞둔 학생들의 표정에서 다부진 결의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합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요. 이제 모둠별로 만든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서요. 바둑알을 누가 더 많이 양쪽 사이드로 밀어내나를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둠별로 다 준비됐지요? 네! 그러면 한 모둠씩이요. 시간을 1분 줄 거예요, 1분. 그래서 1분 동안 최대한 많이 누가 바둑돌을 밀어내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시작! 두꺼운 밀대가 돋보이는 1번 모둠. 거침없이 바둑알을 밀어내는데요. 튼튼하게 조립한 밀대가 제대로 한몫했습니다. 3, 2, 1, 끝! 자, 멈추세요. 민현아, 멈추세요. 이어진 모둠의 회전 밀대. 바둑알을 쓸어내는 모습이 진짜 로봇 청소기 못지않죠? 얇고 길쭉한 모양부터 두껍게 쌓아올린 밀대까지. 학생들은 모둠의 특색만큼 독특하고 창의적인 로봇 청소기를 선보였습니다. 센서의 활용부터 밀대의 설계, 그리고 프로그래밍까지. 로봇 청소기 개발자가 되어본 시간. 오늘 훈련한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한층 성장했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로봇을 구동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까지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다 고생했어요. 바둑알 밀어내기가 제일 재밌었고 친구랑 조립하는 것도 재밌었고 막상 해보니까 바둑알도 잘 밀리고 2등 해서 재밌었어요. 평소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고 1등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소 도구와 소프트웨어의 만남. 생활의 도구를 통해 학생들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 소프트웨어 수업이 주는 이러한 효과는 학생들의 미래를 다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